지난 주말 진주시갑 선거구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예비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경쟁을 벌이는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건데 아직 무소속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수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지식산업센터의 윤곽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산업의 경쟁자였던 하동군과 보성군이 지난 1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차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고를 유치하자는 제안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18일 마무리된 진주시의회 임시회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경상국립대 후문에 출몰한 멧돼지 주의보에서부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꿀팁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서부경남 SNS 속 핫이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진주시갑 선거구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예비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된 건데요.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무소속 출마가 변수로 꼽힙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됐던 진주시갑 선거구 야권 단일 후보 경선.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예비 후보가 진보당 유재수 예비 후보를 제치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류 예비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 임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팀 구성 관련 기자회견이 19일 열립니다. 여권에선 일찍이 단수공천이 확정됐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선거사무소를 열고 표심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렇듯 진주시갑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과 야권 단일 후보의 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점쳐졌던 최구식 전 의원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규석 예비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을 거치며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진주시갑 선거구 대진표. 이번 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총선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박정열 국민의힘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서천호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예비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선 참여 결정이 번복으로 최종 컷오프되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습니다. 신덕재 무소속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선거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예비 후보, 국민의힘 신성범 예비 후보, 자유통일당 이희창 예비 후보 간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수도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항공국가산단에는 우주항공 관련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추진되는데요.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최종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체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사천은 우주항공 산업 규모에 비해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공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천시는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공간들이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가지고 많은 그 기업들이 입주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스타트업을 다수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환경,
지원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으로 운영됩니다. 항공국가 산단 사천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천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9,100제곱미터에 입주기업은 50개 정도. 위성제조 혁신센터와 나란히 위치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이 될 예정입니다. 천남산업에 어울리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기업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건설할 방침입니다.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들이 좀 중심에서 좀 같이 모여서 공간적으로 협업하면서 좀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게 네트워크 존중 계획을 잡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심사가 남았습니다. 사천시는 자료를 보고한 뒤 이달 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8일 경성국립대에서 권순기 총장과 의대 교수진들을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증원시 양질의 의학 교육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과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가 18일 도정회의실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정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경남자원봉사센터,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각각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 기관이 집정리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은 협약 이후 30개 시범가구를 시작으로 3월에서 4월 중 추가 대상자를 모집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된 가구당 5회 주기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산청에선 지적장애 모녀가 집안에 쌓아둔 쓰레기 때문에 화마를 피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저장 강박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 산업의 경쟁자였던 하동군과 보성군은 지난 1월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쟁을 넘어 상생협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였는데요. 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도 교류를 이어가는 등 공동사업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차 산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하동군과 보성군.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두 지자체는 지난 1월 국내 차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도원결의가 아닌 다원결의를 맺었습니다. 이 자매결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성군 대표단이 하동을 찾아 첫 교류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두 지자체는 차 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동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건의 사업 발굴 용역에 1억 원, 수출과 국내외 마케팅에 8천만 원은 물론 학술 전시 등 민간 교류에도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한 두 지자체, 축구와 야구, 궁도 등 체육대회나 동호인 친선전에 서로 참가하기로 했는데 지난 9일 보성에서 열린 축구대회에 하동군청팀이 함께했습니다. 하동 직장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주를 쳐드리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동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립예술단은 보성 군립국악단과 함께 초청 공연은 물론 합동 공연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술단 7명과 제가 보성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자체는 형식적인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차산업 발전과 문화체육 등의 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차와 보성차가 아주 무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서로 이 경쟁 관계를 떠나서
상생관계를 맺자 앞으로 하동과 보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생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상호 방문과 주민끼리 만나는 자리를 갖는 등 단순한 자매결연 협약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동군과 보성군이 맺은 자매결연 협약이 결코 일회성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증명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양 시군의 문화와 예술 또 체육 교류를 통해서 차 산업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꾀하고 있는 하동군과 보성군이 어떤 결과물들을 선보일지, 당장 5월에 개최될 두 지자체의 차 축제에서 펼쳐질 합동 공연과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성군과 하동군의 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에 있는 한 동물보호단체의 관리부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남도는 이를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A단체의 후원금 관리와 함께 동물의 위생 건강 관리, 사육 공간 등의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에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18 진주 만세운동을 기념해 진주 문화사랑모임 회원들과 진주교회 교인들이 진주교회에서 타종식을 재현했습니다. 회고록 등에 따르면 1919년 3월 진주 만세운동 당시 진주교회의 타종을 신호로 진주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1905년 서부경남 최초로 문을 연 진주교회는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39호로 지정됐습니다. 제254회 진주시의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모두 10개의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 등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오는 5월 사천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 청사가 들어서는 사천은 물론 인근의 진주시 역시 항공국가산단과 회전익 비행센터 등을 조성하며 우주항공 분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해외 인력 유입에 대응하자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진주시가 지역 내 국제교육 인프라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진주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해 교육과 정주 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조성하자는 건데 설립한 국제고등학교에서 지역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유입 인력들의 자녀 교육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과로 가족 동반의 이주가 저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완성되는 현 시점에 우수한 해외 인력의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자녀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한편 전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 줄도산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경훈 진주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주시가 원도급 건설업체의 하도급 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인한 영향이 부실공사 같은 직접적인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이후 진주시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단지는 총 6개로 세대수는 3,343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설업 위기 대비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입주민 피해나 지역 건설업체의 부실 사항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반을 이 밖에도 최지연 진주시 의원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 활성화를 서정인 진주시 의원이 각종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종 조례안 의결도 이어졌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10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SCS 허순원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를 출범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18일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는 진주시의 관광 여건을 점검하고 적절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황진선 의원이 회장을 맡았고 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에는 앞으로 약 9개월간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내 선진 사례 현장 답사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해군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7일에 걸쳐 제274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오늘의 SNS를 통해 경상대 후문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는 길을 걷다 크게 놀랐다며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최근 연안공대 식당 뒤쪽으로 멧돼지가 또 나타났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진주시청 환경관리팀에서 포획을 위해 출동했다며 사진도 덧붙였는데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멧돼지 출몰 소식에 지인에게 조심하라며 경고를 남기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주시청은 출동 당시 해당 멧돼지가 사라져 포획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두운 저녁 3차선 도로 정중앙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걷는 한 시민. 주행 중이던 트럭이 당황한 듯 차를 세우는데요. 하대동 도동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시민을 봤다며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 이를 목격한 시민이 구해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지적했습니다. 도로 위로 왜 뛰어든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진주에 별일이 많다며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에 보자기에 쌓인 선물을 들고 아랫집을 찾은 아빠와 아들. 문이 열리자 쿵쿵 뛰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웃에게 선물을 건네는데요. 이웃 역시 괜찮다며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덕담을 남깁니다. 진주시가 따뜻한 층간소음 해결법이라며 공식 SNS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진주에서 일어난 일이냐며 놀라는 반응과 함께 훈훈한 소식이라는 누리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요. 아파트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와 경기도교육청, K기업가정신재단이 K기업가정신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일시장과 김종욱 재단 부이사장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K기업가정신센터와 연계한 경기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주시와 재단은 이 자리에서 K기업가정신센터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교육연수장소로 활용해 줄 것과 주요 기업 회장들의 생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초중등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형 창업가정신 함양연수의 하나로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천지역 숙박업소로 구성된 사천시 숙박업협회가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18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는 협회 관계자와 박동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삼천포 호텔 카카오의 송치명 대표는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천시 숙박업협회는 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한 뒤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2024년 청년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전산 통계 분야에서 4명을 선발하며 6개월간 현장에 배치됩니다. 신청 자격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해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미래 진주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57명과 후계농업경영인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이들은 지난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쳤으며 외부 전문 심사위원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순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발된 대상자 중 청년 농업인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창업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주말 동안 하동시장에서 오감만족 봄나들이 장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동구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하동 공설시장에서 봄나들이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봄나물 등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해 한돈과 참숭어 무료 시식회, 떡매치기 체험 등 먹거리와 구경거리, 체험거리가 마련됐습니다. 18일 오후 4시 40분쯤 진주 종합경기장 건너편에 위치한 남강둔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폭죽 놀이를 하다가 불이 붙었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기온이 내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아침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때늦은 콧샘 추위는 토요일에 내리는 비와 함께 물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진주와 산청은 빗방울 떨어지겠고 하동과 함양은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해 8도, 산청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후부터 서울과 세종은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9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장잔하겠고 바람은 오후부터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7분, 간조시각은 밤 11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